열심히 일하는 경찰도 물론 많겠습니다만 요즘 경찰들 왜 자꾸만 사고를 치는 걸까요? 새벽에 길 가던 연인을 몰래 찍던 남자를 잡고 보니 현직 경찰관, 그것도 관내 근무하는 경찰관이었습니다. 국민들은 누굴 믿어야 하는 걸까요? 우현기 기자입니다. 함께 길을 걸으며 데이트를 즐기던 연인이 뒤쪽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그제 새벽 0시 10분쯤입니다. 이곳 거리를 걸어가던 두 사람은 뒤에서 찰칵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 직감적으로 불법 촬영을 의심한 두 사람은 뒤돌아봤고 남성 한 명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. 달아난 남성의 사진을 찍어 경찰에 신고한 연인. 경찰 확인 결과 이 남성은 인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 경사였습니다. A 경사는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정작 문제가 된 휴대전화는 분실했다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. 자리를 피하는 그 과정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. 술을 좀 많이 먹어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. 전북에선 현직 순경이 동료 경찰관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이제 감찰에서 사실 확인 중에 사실이 확인이 되면 이제 직무고발을 하겠죠.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지난달 현직 경찰이 구속된 데 이어 현직 경찰관의 범죄와 일탈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기강 A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.